여보세요? 예, 정청대원님. 아, 10시가 됐는데 전화하기로 해놓고 안 해요. 예, 11시 딱 전화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예, 바로 전화 오실 거라고 제가 시청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왔습니다. 우리는 뭐, 못 참아요. 예, 그대로 얘기했어요. 정청대원님은 못 참는다. 네. 바로 전화가 올 것이다. 했는데, 진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 저희가 내일 추미애 장관님 그 이임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네. 저희 시민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려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래갖고 저희가 생중계로, 저희가 꽃다발이랑 감사패, 국민감사패, 이런 거를 나름 준비했는데, 의원님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 좀 시사타파에. 네. 초대받지 않는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던 것도. 네. 바로 고마워요 추미애. 어, 그거 제가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운동을 하자. 네. 그래서 내일은 추미애 날로 선포하고. 네. 해시태그 고마워요 추미애. 아. 이걸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물들이자. 아, 내일은 내일은 고마워요 추미애로 내일을 만든다. 네. 네네. 네. 의원님, 누구보다도 네. 추미애 장관님이 1년 이상 네. 진짜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하실 때 네. 제가 옆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그 순간순간 심정이나 겪고 있는 어려움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다 못하지만 네네. 1년 동안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의 어떤 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옆에서 보셨던 우리 정청래 의원님. 제가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근데 벌써 얘기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가기 전부터. 네. 그리고 가고 나서. 네. 지금까지 소통을 자주 한. 네. 사람이에요, 제가. 네, 잘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네. 여러분들께 이제는 말하고 싶다라는 네. 것은. 네.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접 감사의 표현은 못했지만 사실은 가다가다가 아픈 다리 꺾이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 막 속 터지고 그럴 때마다 추미애를 응원했던 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네네. 당당하게 결기를 보이고 용기를 보일 수 있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저희가 엄청난 그 법무부의 꽃보내기 운동뿐만 아니라 네네.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럴 때마다 고마움을 많이 표시를 했는데 네. 제가 그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저도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데 이제 퇴임도 하시고 그래서 네.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여러분들의 응원을 매일 보고 있었다. 네, 예, 예. 그리고 그 응원이 굉장히 힘이 됐다. 네, 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정말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어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 아들을 당할 때. 네, 네, 네. 그 부모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응원이 추미애 장관을 쓰러뜨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네. 추미애 장관의 업적에 대해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네네. 거기 보면 둘이 이제 셀카도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둘이 식사를 했어요. 네네. 처음이에요, 제가 추미애 장관한테 셀카를 네. 찍어야 된다. 예. 왜냐면, 이임식을 앞두고 예.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둘이 셀카를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썼는데, 네.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알다가도 까먹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정말 추미애 장관의 업적, 네.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네. 법무부의 탈검찰화. 아, 법무부의 탈검찰화. 예. 예,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회에서 법안으로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건 검찰 총장이나 뭐 법무장관이 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입법 사항은.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 네. 그거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법무부 검찰청 그러잖아요. 네. 그 법무부의 외청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은, 네. 검찰부 법무청이었어요. 그게 맞네요, 여태까지. 네, 검찰부 법무청. 네.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에 다 파견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엔 청와대에도 파견됐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파견 검사를 다 끊었습니다. 청와대에는 현직 검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요직은 검찰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포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리를 다 끊은 겁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 가장 큰 업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 과정이 완벽하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 시도 자체가 저는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시도조차 못했죠. 사실 검찰이 네. 무서워서. 그렇죠. 네. 옛날에는 검찰 선배가,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네. 검찰 후배 검찰총장을 수시로 당근과 채찍 또는 완력으로 관리하거나 관리당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그 고리를 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했고, 공개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고, 네. 공개적으로 검찰총장마저 징계위에 회부한 겁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보수 언론의 공격이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뭐 일반적인 평가는 뭐 비호감이 높아졌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럴 때 아니다. 추미애가 고마웠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그 상처가 아팠겠어요. 네. 그렇지만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것이 진짜 용기거든요. 네. 그리고 더 큰 용기는 내가 미움받을 용기.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야, 미움받을 용기, 그 말 참 좋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는 미움 맞죠. 네. 그렇지만 미움을 받는 용기를 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추미애가 참 고마웠다. 네. 라는 걸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기특하게 의원님 말씀 안 해도 벌써 집회 신고를 일주일째 내놓고 혹시나 거의 태극기 모독 부대가 와갖고 추미애 장관님 나갈 때 망칠까봐 저기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집회 신고를 내놨고요. 잘했고요. 예. 네. 김어준은 제가 어버 키웠고, 네. 이종원은 남의 기어 키웠는데, 하여튼 둘 다 잘 성장해줘서 고마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엊그저께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랑 추미애 장관님이 식사를 하면서 셀카를 찍을 때, 솔직히 이거 얘기해도 되죠? 잠깐 전화로 네. 통화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님.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바꿔주셔서 네. 추미애 장관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난해 너무너무 고맙다 라고 여러분들 꼭 그 말을 전해달라고 진짜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웠대요. 그리고 조국 장관하고도 제가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의원님 진짜 우리가 말은 못하는데 예. 해도 언젠가 할 날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해서 네네. 둘이 식사할 때 물어봤어요. 예. 우리 검찰 서초동 검찰청에서 촛불 시위 했을 때 예. 그 들렸냐 안 들렸냐 들렸대. 그랬더니 방배동 집에서 다 들렸다. 예. 그리고 너무 고마웠다. 예, 그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너무 큰 힘이 됐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 분들이 실제로는 공식 석상에서 참 그 뭐랄까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워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들도 사람이에요. 그럼요. 예, 예 용기가 필요할 때. 정말 많은 응원부대들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외롭고 쓸쓸할 때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꿋꿋하게 버티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응원이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회복돼서 반등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서 잘하고 계시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응원도 네.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내일을 임식 하는 날은 추미애 날로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포하고 네. 네. 해시태그 고마워요 추미애. 지금 막 올라가고 난리예요 벌써부터. 아 그렇습니까? 네, 벌써 너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지금 벌써부터 의원님 말 한마디에 고마워요 추미애가 도배되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제가 고마워요 정청래는 없어요? 고마워 정경심은 있네요. 정청래인 줄 알았더니 고마워요 정경심까지는 있습니다. 아 고마워요 정청래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참 그래도 괜찮아요. 네. 의원님 네. 늘 그 제가 정청래 의원님을 참 오래됐지만 늘 이렇게 네. 같이 정치하는 분들이 네. 왜 정청래를 찾나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요. 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 게 정청래 의원님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네. 내 일이 아니라도 누가 어려움을 닥치면 본인 일 같이 돕고 저기 우리 추미애 장관님도 그랬고 조국 장관님도 그랬고 왜 남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또 정치 유불리를 따지는데 정청래 의원님 그냥 나서 지나요? 왜 그러시는 거죠? 항상? 사실은 성격상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네. 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더라고 항상 보니까. 예, 그래서 의형제 동생 맺은 친구가 세 명 있습니다. 예예예. 예. 이상호 기자. 네. 그 다음에 유민 아빠. 세월호. 유민 아빠. 뭐 오늘도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게 됐는데 유민 아빠. 예.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세상에 알려준 노승일. 네, 노승일. 네. 이렇게 이제 의형제를 맺은 제 동생들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려운 사람이란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어쨌든 개혁을 위해서 그런 분들의 힘을 주자고 한 것을 더 진한 계기가 있었어요. 네네네. 네, 네. 제가 컷오프 됐잖아요, 4년 전에. 그렇죠. 네. 그때 저를 위해서 울어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정청래는 컷오프 잘 됐어, 내지는. 뭐, 컷오프 됐나 보지, 뭐, 내지는. 네. 뭐, 나는 관심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아픔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소리쳐줬거든요. 정청래를 살려내라고.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또 21대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고마움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네. 이 갑자기 컷오프가 돼서 총선 출마 프랜카드도 떼야 되고 사무실도 철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철수하는 보좌진들을 보는 심정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그럴 때 저에게 용기를 준 저에게 응원해 준 우리 지지자분들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 조국을 응원하고 추미애를 응원하는 거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응원하는 것은. 그래서 더 진한 마음으로 우리 진영에 어려움을 닥친 분들이 있으면 제가 아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아팠던 것처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님 4년 동안 저희 또 시민들과 더 친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의원님? 지켜보니까. 그렇죠. 이 정치라는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사회 공동체잖아요.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네. 네. 제가 국회의원 되려면 5만 표를 받아야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표는 한 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49,999명이 정청래 아닌 다른 사람이 찍어줘야 되잖아요. 예, 예. 우리의 당도 네. 국가 운영도 그런 거고 검찰개혁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혼자 할 수는 있는 것은 없어요. 네네. 우리가 하루 24시간 365일 살면서 내가 만든 물품을 사용하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네. 우리가 지금 개총수 쓰고 있는 모자라든가 안경 뭐 핸드폰, 시계, 옷, 신발 내가 만든 게 없잖아요. 네. 남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동지적 연대로 같이 뛰는 거죠. 저희 정청래 의원님한테 저희 시민들은 아직도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늘 선당 후사의 모범을 보여줬던 의원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 아 그리고 내일 하루는 추미애 장관의 날로
고마움의 추미를 하지만, 예. 조국 장관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국 추미애,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한몸 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의원님, 고마워요 네. 정청래가 이제 조금씩 보여요. 고마워요 정청래요? 예, 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 고마워요 정청래는 뭐,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어유 벌써 8,000명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네. 내일은 저희 방송 한번 보세요. 3시부터 저희가 생중계할 거니까요. 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네, 굿나잇. 네, 고맙습니다.